우리가 이렇게 주를 항상 나타내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깊은 실망감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아주 비옥한 땅을 사고 그곳에 돌을 골라내고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는 최고로 비싼 좋은 품종,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물을 주고 정성스레 키워냈습니다. 비료를 주고 온갖 약을 쳤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도 만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원에 이 좋은 포도나무 몇 그루 심는 이 정도가 아니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기업형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큰 포도원이니까 망대가 필요하고 포도주를 이제 제조하려고 술틀도 크게 만드는 그런 기업형 투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추수철이 되었습니다. 농부는 잔뜩 기대를 부풀고 포도나무를 기대했는데 이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그저 비료를 주나 안 주나 갔구나 안 갔구나 그저 보잘것없는 이 작은 포도를 맺혔던 것입니다. 농부의 기대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기대에 못 미쳐도 한참 기대에 못 미쳤던 거죠. 이 비유에서 이 농부가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포도나무는 유다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큰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바랬어요. 그러나 이들은 불의와 부르짖음과 억울함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미 천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을 받아서 다 죽어버렸어요. 없어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 나빠하는 욕이 있습니다. 그들을 개와 돼지에 비유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는 거예요. 이걸 최고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주 이들의 자존심을 가차없이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실망하는 이유는, 이들에게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이들이 마당만 밟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마당만 밟는 제사입니까? 첫 번째로 마당만 밟는 제사는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마당까지만 들어오는 제사를 말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바로 마당, 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이나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간략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맨 앞에 뜰 부분, 뜰,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이 뜰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바로 이 번제단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을 죽이고 피를 쏟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아주 더러운 오물들을 분리해내고 그 다음에 깨끗한 고기를 조각조각 조각을 떠서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이걸 가지고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든 일을 이 번제단 앞에서 끝나게 돼 있어요. 뜰에서 끝나게 돼 있어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서 백성들은 뜰까지만 들어가고 이 부족한 제사를 제사장들이 보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혼자서 제사를 끝까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이것을 이제 보충해 드려야 돼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이 제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죄벌을 면할 정도의 적당한 회개, 회개의 신용, 폼 잡는 회개, 진심이 담기지 않은 회개와 제물들, 우상에게 드리듯이 적당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다는 거예요. 둘째로, 뜰만 밟는 제사는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도 우리 집처럼 뜰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면 우리 주택에 처음에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거실도 있고 안방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요 마당에도 못 들어옵니다. 아는 사람이 마당 정도는 들어와요.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거실까지 들어와요. 우리 차 한잔하지 그 정도 되면 굉장히 친한 거예요. 거실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가 다 들어가요.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친밀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제사가 지성소까지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여기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깊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그 축복된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번제만 드린다고 진정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마당만 밟는 제사입니다. 마당을 건너서 성소와 지성소까지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이것을 해야 될 제사장이 타락을 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바쁘게 바쁘게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과 진실된 만남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진실된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체험하지 못하고 이러면 마당만 밟는 제사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뜰에서 제물을 잡아 번제를 드리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볼 때 이 제사를 집단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김 씨가 제사를 드리고 이 씨가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왕과 백성과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1년 내내 드리는 이 모든 제사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이런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경건한 마음과 생활로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제사장이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왕이 타락하고 백성이 타락하고 제사장까지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제대로 된 제사를 한 번도 받으시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제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시작이 됐죠. 왕정시대, 분열왕국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이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 제도가 타락하고 퇴색하고 변질되어서 권력의 자리가 되고 부유한 자리가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도 몰라보고 예수님을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마당만 밟는 제사는 세 번째로 진실이 없는 제사입니다. 진실이 없는 제사예요. 오늘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백성들이 재물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드리는 거예요. 아주 거창한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창한 재물 속에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이 제사가 역겹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이거는 다 헛거야, 헛방이야. 의미가 없어. 내가 가증하게 여기는 바야. 역겨워. 그 고깃한 냄새가 내 코를 찔러서 토할 지경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왜 싫어하신다고요? 악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산의 진미에 이 아주 맛있고 정말 비싼 음식이 상에 가득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독이 한 방울 들어가 버렸어요. 딱 한 방울. 그러나 그 모든 음식이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이 섞인 재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독이에요. 네 번째로 뜰만 밟는 제사는 지극히 세속적인 삶이에요. 지극히 세속적인 삶. 타락한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착취하고 억압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피 묻은 손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피일까요? 강한 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죠. 약자의 피, 약자의 희생. 그 약자의 희생이 묻은, 그 약자의 피가 묻은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피 속에 악이 들어있는 거예요. 악이 묻은 제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함께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고아를 위하여 신원한다. 신원 무슨 뜻인가 하면 재판을 잘하라는 뜻이에요. 재판을 잘하고 통치 행위를 잘하라. 누구를 향한 얘기일까요? 통치자를 향한 얘기예요. 재판관을 향한 얘기예요. 재판을 잘해라. 정의롭게 통치를 해라 하는 얘기예요. 또 사회적 약자,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변호. 변호는 뭐예요? 위에서 싸워주는 거예요. 변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본질적인 예배예요. 여러분이 본질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예배는 뭐냐? 첫째,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이렇게 됐어요. 인애. 이 인애의 원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애, 친절, 인자, 자비, 자애, 긍휼, 사랑, 은혜, 아름다움 한 16가지로 번역이 돼요.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근데 인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뜻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호세아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거를요 인애라고 번역하지 말고 사랑이라고 번역하면 더 뚜렷합니다.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참 예배는 사랑이에요. 사랑.
둘째로 참 예배는 몸과 영혼을 모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사야는 올바른 금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요, 우리가 음식을 절제하는 거예요. 식탐을 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사야 58장 6절에서는 진정한 금식은 식탐만을 끊는 것이 아니라 너의 권력의 탐욕을 끊어라, 이런 거예요. 권력욕을 조절하라 하는 거예요. 네가 권력을 휘두르고 연약한 자를 결박하고 횡포를 부리고 권력을 남용하고 이 모든 것을 끊어버려라. 더 이상 이런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정의로운 권력을 사용하라.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정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금식의 예배라는 거죠. 그 다음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보면 경제적 정의를 이루는 것이 참된 금식,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구제와 자선을 행하고 경제적 정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 편에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누구 편에 서게 됩니까? 강자의 편에 서게 되고 부자의 편에 서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고 경제 정의를 이루고 구제와 자선을 더 앞장서서 하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다른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 예배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드려요. 이 말은 우리가 삶을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직장과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이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희생제물은요, 살아있을까요? 죽을까요? 다 죽었어요. 소를 드릴 때도 잡아서 죽인 소를 드리고 양도 죽은 양을 드리고 염소도 죽은 염소를 드려요. 제물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채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과 영혼과 살아있는 우리의 생활을 드리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스피리추얼 워십,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원어는 이렇지가 않아요. 원어를 보면 로기코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로기코스. 로기, 로고스, 말씀이라는 곳에서 왔어요. 말씀이 로고스인데 말씀적인, 말씀에 합당한, 그래서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논리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성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번역을 영적 예배라고 했을까? 합리적인 예배라고 안 하고 논리적인 예배라고 안 하고. 논리도 논리 나름이에요. 이건 말씀의 논리지, 말씀의 합리성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적 합리성, 정치를 잡아가는 정치적 합리성, 정치적인 로직,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예요. 말씀의 합리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세속적인 말씀인가요? 영적인 말씀인가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영적인 예배라 그랬어요. 이 영적 예배는 성도들의 삶에서 지성소가 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마당 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제사장들이에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왕이요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대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임명하셨어요.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권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받아서 어디에 나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뭐냐? 은혜의 자리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 뜰을 지나서 성소가 있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왜 중요하냐? 거기에는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 위에 스랍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법궤 위에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건데, 이 속죄소의 다른 이름이 뭐냐? 시은좌. 시, 시여한다, 준다. 은, 은혜를 줘요. 은혜를 주는 자리예요. 속죄소. 죄를 용서받는 가장 중요한 그 속죄소의 또 다른 이름이 시은좌, 은혜의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요? 은혜의 보좌까지. 가장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요, 지성소 선 성, 뜰에 뜰만 있는 예배는 육적인 예배예요. 육적으로 우리, 나 교회 멤버야, 나 집사야, 처치 멤버야, 그것만 얘기하면 육적인 제사만, 뜰만 밟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영혼, 혼적인 예배가 뭐예요? 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성소의 예배,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이 있고 회개가 있고 죄사함이 있는 곳, 그것이 지성소의 예배,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진정한 회개를 하시고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시고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깊은 내면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정의와 공의를 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 진정한 영적 예배, 살아있는 삶의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